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TV조선 뉴스 세보이 시작합니다. 네,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. 고 김종학 PD의 유서가 일부 공개됐습니다.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비판하며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. 네, 이에 대해 검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이루라 기자입니다. 고 김종학 PD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괴롭다는 내용을 유서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는 총 4장의 유서 중 3장에 걸쳐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에게 드라마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게, 그리고 음반업자와 결탁에 분노하네 등 검사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. 김 PD의 유서를 봤다는 지인은 특정 검사의 이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김 PD는 SBS 드라마 신의에서 출연료 미지급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17일엔 별도의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바로 음반 계약건인데 김 PD가 신의 OST를 이중으로 계약해 금전적 손실을 봤다는 한 음반업체 대표의 고소 때문입니다. 강압수사 논란도 바로 여기서 나온 것. 지인들에 따르면 김 PD는 검찰 조사 때 음반업체 대표와 대질신문을 새벽 3시까지 이어가는 등 무리한 조사를 받았고, 이미 연기된 영장실질심사에도 수사관이 집을 여러 차례 찾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인이 입회했고 신문 과정은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음반업체 대표와의 대질신문에서 김 PD가 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버리느냐고 항의했지만 이는 사법 절차를 몰라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. 또 김 PD 집에는 한 번 찾아갔으며 압박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무엇이 진실이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여파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이루라입니다.